그냥 제 느낌인데 직업이 또 모델이라던가. 모델이요? 역시나 저 예상이 좀 맞았습니다. 좀 어떤 모델인지 한번 해줘봐도. 그냥 뷰티 쪽으로 하고 있어요. 뷰티 모델. 키는 171이고요 네. 몸무게는 53 유지하고 있어요. 과연 여성분들께서 내가 좀 싫어하는 스타일 어떤 스타일 좀 싫어할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자 일단 먼저 보시면 첫 번째는 문신의 나시. 그 다음은 스키니에 화장한. 세 번째는 얼굴 피어싱의 체인. 그 다음은 발목을 덮은 통바지의 카라트, 약간 흔히 말하는 찐따 패션. 그리고 마지막에는 성의 없는 슈리닝의 슬리퍼. 다 되게... 최악. 네. 자 우리 미녀 모델분께서 생각하시는 싫어하는 스타일 2등. 아 자. 이거 어렵다. 자 어떤 걸로 가실까요? 얼굴 피어싱의 체인. 아 어떤 이유인지 한번 여쭤볼게요. 너무 양아치 같아요. 너무 양아치 같은 느낌이다. 너무 좀 날치난다. 그죠. 근데 이거는 제 주관적인 그렇죠, 그렇죠. 이런 걸 또 좋아하실 수 있으신 그럼요, 분도 뭐. 계실 테지만 자 1등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우리 또 미녀분께서 뽑으신 1등은? 스키니 화장. 사실은 이제 모델 일을 하시다 보면 이렇게 여자 모델분이 남자 모델과도 호흡을 맞출 때가 많잖아요 사실. 네. 그러면 약간 특히나 남자 모델들은 체형 자체가 되게 아이돌스러워서 뭐 스키니라던가 화장이라던가 많이 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저는 네. 좀 너무 남성분들이 마르신 건 조금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보기가. 아 너무 좀 마른 거 자체가. 남자가 저는 좀 약간 덩치 있는 사람을 좋아해요. 그냥 깔끔하게 입는 걸 좋아해요. 주렁주렁 말고. 출발! 네 지금 트레이너 하고 있어요. 역시나 트레이너시면 이제 뭐 헬스장에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네.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약간 몸매를 유지한다? 이런 뭐 꿀팁이라던가? 아 일단 여름이어가지고 예. 야외에 많이 나가시고 약속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약속을 하게 된 경우에는 맛있는 음식을 먹고 뭐 맥주, 술도 먹을 수도 있고 그렇죠, 이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이어트를 포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많죠. 네, 근데 한번 무너졌다고 그게 끝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원래대로 원래 패턴대로 꾸준히 그냥 하던 대로 관리를 잘 하시면 절대 실패할 일 없을 테니까 그냥 저는 꾸준하게 본인이 하던 대로 열심히 하셔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야 지금 모르는 사람이 이 얘기만 들으면 거의 노량진에 있는 그 스타 강사분께서 끝까지 해요. 공무원 포기하지 마요. 알죠? 사법고시 포기하지 마. 끝까지 하면 돼. 무너졌다고 절대 약간 이런 느낌으로 굉장히 나이를 한번 여쭤봐도. 저는 32입니다. 어? 네. 와 진짜 동안이시다. 여자분들이 되게 싫어하는 극혐하는 또 스타일이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일단 다섯 개를 한번 준비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소개팅 갔는데 소개팅 갔어. 근데 이 중에서 나왔다 너무 싫을 것 같아. 2등 일단 전 스키니진의 화장. 네. 이유 한번 여쭤볼게요. 스키니진을 입는다는 부분에 있어서 네. 뭔가 저는 남성분들은 남성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그렇죠. 부분이 되게 결여되는 복장인 것 같아요. 복장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너무 슬림하고 날씬하시고 이런 분들로 트레이너 선생님께서 뽑으신 1등? 저는 이거예요. 오 슈리닝 네. 슬리퍼? 네 이유는 그 상대방에 대한 예의 자체가 안 갖춰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그냥 여자든 남자든 다 똑같이 뭔가 상대방한테 조금 그래도 뭐 이성적으로 막 호감이 아니어도 잘 보이기 위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출발! 굉장히 약간 느낌 학생 같으신 학생 중에서도 약간 항공과 느낌으로 혹시 저의 예상이 좀 맞을까요? 네 맞죠? 약간 그 이마에서 약간 대한항공의 느낌이 약간 이마에 그 맨들맨들한 그 약간 그 광이 있거든요. 근데 되게 대한항공 느낌이 또 나셔가지고 약간 목표로 하시는 뭐 항공사가 있다면 혹시 어떤 거? 대한항공이요. 대한항공 역시나 맞췄잖아요. 약간 그렇죠. 추리링의 슬리퍼. 이거 뭐 어떤 이유인가요? 역시 한번 여쭤봐도. 너무 성의 없지 않나 만남에? 너무 편하지 않나. 근데 만약에 추리링인데 나이키 조던 한정판이다. 슬리퍼인데 뭐 예를 들어서 발렌시아가 뭐 슬리퍼 뭐 15만 원짜리 뭐 이런 느낌 이런 거 어떤가요? 그것도 좀 별로 이거? 자 문신의 나시가 일단은 1등으로 뽑혔습니다. 이건 어떤 이유인가요? 과시욕? 좀 자기 문신을 과시하는? 그러니까 문신 한 거는 괜찮다? 아 그쵸. 근데 나시는 너무 살이 다 보이니까 문신의 나시인데 그게 박재범이에요.
멋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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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
근데 자세히 봤더니 박재범 노래를 부르고 있는 바로 저예요. 제가 멈멈멈 아 표정이 치렁치렁한 옷, 그러니까 모든 오버사이즈로 입는 거, 아. 깔끔하지 않은 모습. 어 역시 또 오늘 강남이라고 또 가죽 또 치마를 또 이렇게 또 그렇죠. 오늘 이거 레자야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저 20살. 올해 20살 너무 풋풋하다. 굉장히 약간 우리 여성분은 자기 자신을 좀 잘 보호할 수 있는 분인 것 같아요. 예. 어 우리 또 저 손 한번 가운데 손가락에 또 반지가 그렇죠. 이거 누가 보면 바로 때리는 거거든. 맞잖아요. 그렇죠.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여기만 아파 바로. 씨, 바로 이거 얼마나 아픈데 맞잖아요. 그렇죠. 혹시 반지는 좀 의미가 있는 반지인가요 혹시? 아 이거 남자친구가 생일 선물로. 아 남자친구. 그러면 원래 되게 여기에 꽂는데. 아, 이 커플링은 여기 하고. 아 커플링도 있고. 또 반지도 있고. 아 그러니까 커플은 다른 남자고 이것도 다른 남자고. 아니. 아 죄송합니다. 아우 이 나쁜 놈. 아 스키니의 화장 한번 어떤 이유인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냥 너무 꾸민 사람을 싫어해요. 제가 잘 안 꾸미고 다녀가지고. 오 근데 반대로 약간 내가 좀 덜 꾸미니까 내 남자친구도 좀 화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저도 꾸며야 될 것 같잖아요. 아, 네, 그 말인즉슨 나는 지금 내 남자친구 고만고만하게 만나고 있다 뭐 혹시 패션 뭐 나랑 비슷하게 고만고만 그냥 편하게 집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얼굴 피어싱의 체인 어떤 의미인가요? 그냥 너무 화려하게 이렇게 꾸미는 걸 그냥 안 좋아해요. 그냥 좀 차분하고 좀 그냥 캐주얼한 걸? 차분한 걸 좀 좋아하시는. 네. 오늘 본인의 그 가죽 치마는 차분한 편인가요 혹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본인의 지금 차분한 걸 계속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레자 바지를 입었거든요. 레자 치마를 입었었거든요. 오늘 본인의 치마는 좀 차분한 편인가요 혹시? 아니요 차분하지 않죠. 아, 오늘 좀 특별하니까 또 강남이니까. 아 친구가 오랜만에 서울에 와가지고. 아 친구분께서. 그래서. 아 그래서 너 잘 봐 서울 패션 바로 이거야. 지금 약간 그런 느낌인 거 혹시 오늘? 오케이. 아, 다시 뺄까요? 그냥 뭐 이런.